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기술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서빙에 커피 제조까지 도맡는 로봇이 등장하는가 하면 IT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점포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요리를 담은 로봇들이 음식점 테이블 사이를 지나다닙니다. 손님 자리까지 안전하게 요리를 전달한 로봇들은 스스로 주방에 돌아와 대기합니다. 코로나 시대 손님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서빙 로봇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하고의 이 접촉을 이제 꺼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봇 서빙을 도입하게 됐고요. 커피숍엔 바리스타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손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자동으로 음료를 만들어 서빙 로봇이 고객 자리까지 가져다 줍니다. 주문부터 제조, 배달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면서 이 업소엔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니까 뭐 와서 사람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으니까 안 마주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점포도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이 표준 시대로 변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과 뭐 기업 그리고 정부 이런 곳에서 이런 변화에 좀 유동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19 확산과 IT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비대면 시장이 더욱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녀석은 과연 어떤 세상이길래 아날로그 지구에 존재하는 나를 자꾸만 끄집어 들어가고 있는지, 시간의 벽이 허물어졌을 때 생겼던 퀀텀 점프를 넘어서가지고 경제활동도 메타버스와 현실의 공간의 벽이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혁명이고요. 같이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거론하는 키워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메타, 무언가를 초월한다, 넘어선다라고 하는 메타라는 키워드에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합성한 말이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사실 어떤 협회나 학자가 정의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정의가 맞다, 요게 더 맞다, 이런 서로 좀 왈가왈부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기로 아바타가 살아가는 디지털화된 지구, 또 다른 표현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한 새로운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과거 한 15년 정도 전으로 돌아가면 뭐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네, 전 주식, 그중에서도 나이키라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언제로 돌아가냐면 2006년으로 돌아가서 사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2006년에 나이키의 기업 가치가 22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4년 후인 2020년에 기업 가치가 무려 한 180조 정도가 증가해서 200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나이키는 메타버스를 무려 15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만들어온 기업입니다. 2006년도에 굉장히 재미있고 작은 장치를 하나 개발했어요. 나이키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죠. 근데 500원짜리 동전만한 작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나이키 운동화 밑에 딱 붙이면 됩니다. 붙이고 나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세요. 밖에 나가서 뛰고 들어오면 집에 있는 앱에 아이폰하고 연동을 합니다. 2006년도면 아직 아이폰이 안 나왔던 시점이에요, 여러분. 아이폰하고 연동을 하면 아이폰이 김 교수 오늘 달리기 한 게 한국에 있는 뭐 40대 중에 몇 등이야, 이런 등수를 알려줍니다. 또는 이 동네에서 네가 오늘 제일 멀리 뛰었어, 이런 걸 알려줘요. 굉장히 운동에 대한 어떤 욕구를 더 증가시켜주죠. 그런데 나이키는 이걸 중간에 뭐 신발에 붙였던 거에서 팔찌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냐 하면 하나는 달리기, 다른 하나는 바닥에 매트릭스 같은 거 깔고서 그냥 할 수 있는 피트니스 프로그램. 두 가지 앱을 만들어줬어요. 그 앱을 갖고 운동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트레이너가 거기 나타나요. 그러면 운동 프로그램 짜준 대로 열심히 자꾸 하게 돼요. 자꾸 구박을 하거든요, 안 들어가면.
좀 잘하면 굉장히 칭찬해줘요. 하다 보면 도대체 이들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나를 건강하게 해주려고 만들었을까?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건강, 운동이라고 하는 경험을 더 넓게 해주겠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지구에서 지구인들에 대한 운동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 그 데이터를 또 가장 빠른 속도로 살찌어가는 기업이 어디일까? 또는 기관이 어디일까? 제가 봤을 땐 단연코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무려 15년 동안 지구인들의 운동 정보를 꾸준히 쌓아온 기업이에요. 그럼 나이키 기업 가치가 22조에서 200조로 올라간 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냐? 운동과 관련된 기업 중에 시가총액 2위를 해당하는 기업은 2006년도에도 아디다스였고 2020년에도 아디다스였습니다. 근데 아디다스의 기업 가치는 2006년도 11조, 2020년도에 66조, 50조 정도 증가, 그것도 꽤 큰 폭입니다. 하지만 나이키가 보였던 180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죠. 바로 이게 메타버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메타버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인데 자기의 몸을 본따서 만들어놓은 3차원 아바타들이 있고요. 3D로 존재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건물도 짓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린든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건데요. 이 창업자인 로즈데일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니? 그랬더니 필립 로즈데일이 솔직하게 내가 만든 개념이 아니야.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1992년도에 나왔던 스노우 크래쉬라고 하는 SF 소설에 등장했던 건데 나는 그걸 따라 만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터넷 트렌드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에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급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죠. 왜 이게 1992년도에 처음 등장했던 단어, 소설에서 문학가가 끄집어낸 단어인데 20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다가 하필이면 2020년도에 많이 쓰이게 되었을까? 바로 코로나19였죠. 자,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강제적으로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우리가 제일 못했던 거. 멀리 여행 가거나 새로운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욕망이 바로 자극에 대한 욕망입니다. 탐험하고 도전하는 자극을 작년에 굉장히 억압받았던 한 해였고요. 전 지구적으로 생산이나 성취가 줄어들었던 한 해예요. 바로 여기서 나온 인간의 욕망, 지배에 대한 욕구입니다. 세 번째 욕망은 자극과 지배하고는 약간 대칭점에 있는 욕망인데요. 자극과 지배를 추구하다 보면 인간은 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오는 욕망, 균형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2020년도 원격 수업이다, 재택근무다, 안전한 공간에 머무는 것 같았지만 막상 사람들의 스트레스 레벨을 측정을 해보면 모든 집단의 스트레스가 다 올라갔다라고 측정이 되었습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은 모든 사람들이 자극, 지배, 균형에 대한 욕망이 억압됐던 한 해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늘 억압되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욕망, 우리가 찾아낸 새로운 돌파구가 뭐였냐 하면 92년도에 나왔던 오래된 미래, 메타버스라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주로 어디서 많이 만나세요? 뉴스? 네, TV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좀 가깝게 만날 때 주로 광장, 시장, 국밥집 그런 데서 정치인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만 봐도 이제 사실은 국밥집이나 광장이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가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생겼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독특한 아바타를 들고 나왔어요. 그분이 사용한 메타버스가 뭐였냐 하면 모여봐요 동물의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메타버스냐 하면요, 누구나 거기 접속하면 자기의 무인도가 나와요. 바이든 후보는 거기다 자기의 선거 캠프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 만나가지고 티셔츠 같은 거 받아 입을 수도 있고 공약 같은 것도 몇 개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투표에 관심이 없는데 막상 그렇게 만나보니까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공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근데 왜 그 섬에다가 자기의 선거 캠프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를 세대별로 나눠서 보게 되면 각 연령대별로 자기가 활동하는 터전,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서로 다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입장에선 본인이 평소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웠던 유권자들이 누구냐 하면 M세대나 G세대들이었어요. 지금 당장의 유권자일 수도 있고 미래 나의 지지자들이 될 수 있는 유권자들인데 이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메타버스로 바이든 후보가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거리에 있었던 정치인들조차 메타버스에 더 들어가서 자기의 정책을 알리고 그 안에 있는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바타입니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 기억하시죠? 내가 조종하고 있고 저쪽에서 뭔가 나를 대신해서 움직이는 또 다른 나. 이게 아바타인데요. 우리 젊은 층, 특히 M세대나 G세대부터 이런 세계관이 올라오고 있어요. 현실에 있는 나와 많이 다르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개성을 더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나의 캐릭터. 그걸 가지고서 방도 만들고 내 생각도 글로 적어서 옮기고 그거 보면서 서로 또 소통하는 거. 이게 바로 아바타 문화 제페트입니다. 제페트는 2018년도 가을 정도에 출시가 됐는데요. 불과 한 2년 반 정도 만에 2억 명의 유저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집단이 10대 젊은 층입니다. 그 중에 거의 90% 가까운 유저가 해외에 있는 글로벌 유저입니다. 제페트 안에서 우린 굉장히 또 재미난 이벤트를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와이스가 신곡 안무를 아바타 버전으로 제페트에서 멋지게 보여주게 되고요. 여러분 혹시 블랙핑크가 사는지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냐 하면 바로 제페트에 블랙핑크 하우스가 있습니다. 제 비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 비밀문이 있어서 거기 딱 들어가면 또 숨겨진 방도 있어요. 그런 공간에서 블랙핑크가 팬사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하면 5천만 명이 모여서 팬사인회를 즐겼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했네요. 그럼 이런 공간은 뭔가 비용을 많이 좀 쓸 수 있고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업 매니지먼트 회사만 쓸 수 있는 플랫폼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이 안에서 했던 이벤트가 뭐냐 하면 신입사원들, 오리엔테이션, 대표적으로는 네이버가 신입사원 191명 오리엔테이션을 제페트에서 멋지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바타들이 제페트에 옮겨진 사옥을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거기서 뭐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면서 팀워크, 아직 못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을, 입사 동기들. 그 안에서 팀빌딩하는 액티비티들도 굉장히 다채롭게 많이 즐겼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아바타로 소통하는 세상, 메타버스 안에 새로운 월드도 만들고 현실적으로는 건설하기 어려웠던 공간, 물리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과거의 공간 또는 미래의 공간까지 다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존재하는 현실을 그냥 가볍게 복제한다라고만 보실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공간, 미래의 공간, 또 멀리 있는 우주의 공간까지 메타버스에는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메타버스는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이미 와버린 미래이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문명을 바꾸는 포노사피엔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바로 포노사피엔스. 여러분, 포노사피엔스가 뭔지 아세요? 헷갈리시죠? 포노, 라틴어로 스마트폰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와 같이 쓰게 된 사람들.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이미 포노사피엔스가 돼버렸죠.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서 이게 문명의 교체라고 하는데요. 어디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혁명의 상징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방탄소년단을 가져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데이터로 보면요, 전 세계 10대가 가장 사랑하는 압도적인 아이돌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그런데 왜 혁명의 상징이냐고요? 얘들이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스타가 됐기 때문입니다. 조그만한 벤처에서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재능만 있어, 그거 믿고 간다, 유튜브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요, 유튜브에서 데뷔해서 열정과 자기의 킬러 컨텐츠, 음악성, 춤,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게 4년 만에 엄청난 팬들이 세계에 생기면서, 예, 세계 1위의 가수가 됐어요. 과거에는요, 일단 방송에서 가수가 떠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엄청난 자본금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 가수가 됐는데, 정말 색다른 환경에서 세계 1위가 된 거죠. 와. 그러고 보니, 그럼 기존에 있던 방송국은 좀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KBS, MBC, SBS, 대한민국 최고의 지상파 방송국들이요, 매출이 저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2010년 이후에는요, 거의 7년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면 어떻게 되죠? 그 무서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철옹성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지상파 방송국에요, 50% 구조조정에 지금 운명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군은 누구죠? 예, BTS를 키운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가 명백하게 데이터상으로 그 매출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방송가에 찾아온 혁명의 두 얼굴, 지상파 방송국은 힘이 50% 사라졌고요. 유튜브와 네이버는 50%의 힘을 가진 혁명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으로 가볼까요? 은행도 무서워요.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합하면 전부 무인 서비스죠. 2018년 기준 무인 서비스 처리 비중이 90.5%. 여러분, 창구에서 사람이 처리하는 거 이제 9.5%예요. 산술적으로는 그럼 90% 지점 폐쇄해도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시티은행은 80%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졌대요. 이번에 뭐 은행에서 파업했었죠. 여러분, 파업하신 분들이 놀란 이유가 은행이 멈추질 않았어요. 댓글이 이렇게 달렸죠. 어머, 죄송해요. 파업하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그 많은 인원이 파업을 했는데 그냥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행에 찾아온 혁명의 현실이에요. 그럼 혁명군은 누굴까요? 와, 우리가 요새 신나서 쓰는 카카오뱅크, 토스, 새로운 스마트폰 기반의 금융 서비스들이요, 지점 한계 없이 그 자리를 막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이게 대한민국 또 하나의 철옹성, 절대 불가침의 성역, 은행에 찾아온 혁명입니다. 또 볼까요? 유통. 대한민국도 2018년 이후 어마어마한 속도로 모바일 쇼핑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의식주 다, 그러고 보니 다운로드로 해결합니다. 옷, 예, 쿠팡에서 다운로드, 그죠? 쓱닷컴 다운로드, 식, 음식, 예, 배달 음식은 배달의 민족 다운로드, 5조 원 매출 넘었고요. 예, 새벽에는 마켓컬리 다운로드, 예, 집 살 때는요, 직방, 집도 다운로드, 그죠? 세상에, 포노족들이요, 문명을 정말 바꾸고 있어요. 미국엔 이미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백화점 3분의 1이 폐쇄하고요, 20%의 소매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요, 오직 하나, 아마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은요, 100년 만에 절대 불가침의 철옹성, 백화점을 무너뜨린 기회를 잡은 거고요. 실제로 125년 전통의 시어스는 작년에 파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통에 찾아온 혁명이에요. 그럼 매일 방송을 보고, 은행 업무를 보고, 그리고 물건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혁명이, 와, 저의 살갗 깊숙이 들어온 거 맞죠? 여러분, 이 포노족이요, 이 시장 혁명을 이미 만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이 시장 혁명기에 우리는 어떻게 상식을 바꿔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상식을 바꾸지 않으면 혁명기를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포노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 포노사피엔스, 밀레니얼 세대, 1980년 이후 태생들이 이 문명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부상되고 있는 1990년 이후 태생, 여기 완전 이 포노사피엔스, 포노족의 맹장들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태어났더니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요. 네, 컴퓨터가 그냥 일상의 도구예요. 친구를 만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거 없이는 아무 생활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 스마트폰이 손에 들리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이건 당연히, 예, 오장육부의 마지막 하나, 그죠? 간 밑에 넣어놓고 다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빼놓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하면, 아니, 왜 폰 없는 사람까지 생각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세요. 방송도, 은행도, 또 유통도, 백화점도 다 바뀌었고요. 택시도 바뀌었죠? 예. 이미 미국의 표준은 우버가 됐고요. 중국도, 동남아도, 인도까지. 여기 인구 합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50억입니다. 거의 50억. 거기에선 택시가 아니라 우버 서비스가 표준이 됐어요. 이런 변화, 데이터로 봤더니요. 지난 30년간 우리 기성세대가 열심히 만들어왔던 현대 문명의 30%가 포노족 문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요. 문명이 바뀌는 혁명이라고 할 만하죠?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선택한 세계 탑5 브랜드 보세요.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전부 뭐죠? 전부 폰이에요. 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에서는 코카콜라, 맥도날드인데 어디로 갔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50%가 TV를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 광고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인데요. 이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권력이 저한테 있어요. 왜? 나는 내가 좋은 것만 골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포노족들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 이 7개의 녹색으로 표시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는요. 오로지 폰을 든 인류를 위해서만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든 기업들이에요. 즉, 인류의 표준은 폰을 들었다. 이렇게 만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5,542조, 4월 1일자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기업들 다 합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2,000조 조금 넘어요. 그런데 7개.